검찰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자금 관리인 처제 집에서 신 총괄 회장의 개인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 총괄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3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조성한 3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늘 신 총괄 회장의 자금 관리 담당 이모 씨의 처제 집에서 신 총괄 회장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30여억 원과 서류 뭉치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신 총괄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매년 각각 200억 원과 100억 원을 받아간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관리 임원은 검찰 조사에서 매년 배당금과 급여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그룹 계열사 간 수천억 원의 내부 거래 정황도 집중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 중 하나인 롯데시네마의 매장 사업을 둘러싼 내부 거래를 살피고 있습니다. 롯데시네마는 팝콘, 음료수 등을 파는 영화관 매점 사업 운영권을 수년간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유원실업에 맡겼습니다. 이중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자녀들이 전체 지분의 84%를 가진 사실상 가족 기업입니다. 유원실업도 마찬가지로 신 총괄 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60%로 최대 주주이고 나머지는 신 총괄 회장의 딸인 신유미 씨가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세개 회사는 수년간 영화관 내에 식음료 매장 사업을 독식했고 이런 방식으로 올린 수익은 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롯데그룹 본사와 신격호 총괄 회장,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정조준하면서 재계 5위 롯데그룹이 창사 7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